자,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시작, 더 빨리 갑니다 시작, 예,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풍랑으로 시작,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예, 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책 가운데에 루이 기글리오가 쓴 하나님과 만나는 100일 과학 큐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우주, 지구, 또 동물, 인체 등을 통해서 우선 과학적인 사실들을 이제 조명하고 그 사실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비추어 해석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 하늘에 빛나는 엄청나게 큰그 별들을 하나님은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큰 영광으로 별들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처럼 너의 인생도 아름답게 빚어 가신 거라는 메시지란다또 우리 인체의 세포들 하나하나 조망해 보면서 DNA라든지 인간의 세포에 그런 놀라운 창조의 영광을 밝히면서 네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또 하나님 널 얼마나 지켜주시는지 이것을 이 밝혀주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막내에게 이제 계속 읽어주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잠을 이제 보통 이제 잠을 우리 막내한테 한한 하루 치나 이틀 치 읽으면 어느 쓰레네 잠에 들거든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우리는 잠을 자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으로 저 별들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는 쉬고 있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박동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곰비에서 쓰러져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의감이 마음에 가득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예. 바로 역사란 단어, 히스토리란 단어가 아니라 워크란 단어죠. 일하다인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일을 시작하셨고 또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또한 시편 71편 16절에도 보면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 즉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과 함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놀라롭게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쉬어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잠을 자도 주님은 깨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그 우리는 고난 때문에 이런 고난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고난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은 주무신 것 같고,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깨어나소서. 라고 우린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한탄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고 계시고, 우리 심장을 힘차게 박동하게 하시고, 지금도 지구를 자전시키시고,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결국은 고난이 힘든 이유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로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인생 최악의 고난 가운데 에 버려져 버렸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 왕에게 현재 계속 쫓겨 다니고 있었는데요. 물론 잘 인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울을 죽이려다가 용서하고 용서하고 그러나 다윗은 도망자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딸린 식솔만 600명이었거든요. 이들의 안전, 이들의 먹거리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급기야 다윗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이렇게 한탄하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미래에는 이러다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블레셋, 이방 사람들의 땅에 피하여 들어가기 좋겠다고 여기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수하로 투항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방 땅에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는 것 같은 뜻이었어요. 마치 지금도 이 시대에 적지 않은 분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러다 가면 우리 미래가 없다라고 단념하면서 주일 예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 이방 땅에서 무려 1년 4개월간이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4개월간 주일도 출석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먹고 살게 급급하여 살았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제 여러분 생존을 선택하면 뭐가 됩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양심을 팔아버리죠.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을 정벌하고 다녔지만 그러나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아기스가 너 어디서 어디 갔다 왔냐라고 물어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유다 땅 어디어딜 침범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자기가 침한 침입한 그 백성들 다 죽이는 살육까지 감행했죠. 결국 이때 당시에 다윗의 1년 4개월은 고난도 고난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단절되버린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다윗의 시편도 존재하지 않죠. 신앙은 사치가 되어버렸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만 있었을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을 어떻게 일깨우기 시작하셨습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 이른바 풍랑을 일기하셨죠. 다윗이 경험한 이 풍랑의 정체는 바로 관계의 풍랑이었습니다. 관계의 풍랑. 관계의 풍랑이란 지금까지 관계가 좋다가 이제 관계가 억그러지는 것을 뜻하죠. 29장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제 완전히 블레셋에 투항했기 때문에 이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터에 전쟁을 하려 하자 다윗은 블레셋 편에 속해서 자신의 동족과 전쟁을 하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삼자를 보시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 다윗과 600명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왜 있냐? 이브리 사람들이. 이 히브리라는 이 단어는 건너온 자라는 뜻인데요. 매우 경멸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생존을 위해 그렇게 나름 이방 땅에 있었지만 그가 나름 성실하게 살았지만 이제 심각하게 불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반드시 배반할 것이고 그래서 다윗을 반드시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말했죠. 다윗은 나름 억울한 심경을 호소했습니다. 그나 아기스에게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대합니까? 아기스도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천사인 것 내가 알지만 네가 흠이 없는 건 내가 알지만 어쩔 수 없구나 라고 다윗을 그렇게 달래줍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일들을 종종 겪지 않습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자꾸만 오해를 받는다든지, 또 무엇인가 자꾸만 불신앙적인 대응을, 대우를 받을 때가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땀방울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예를 들어서 추석을 앞두고 많은 그런 며느리들이, 우리 많은 그런 시집에서의 당했던 그런 억울한 일들, 오해받은... 그것 때문에 소화불량도 걸리고 어깨도 결리고 여러분 그러한 것을 겪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겪은 이런 관객의 풍랑은 이것에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풀이 죽어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아말렉 도적떼들이 자신의 가족과 식솔들의 가족 전체를 모두 납치를 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식량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녀들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이곳에 도망쳐 왔는데 정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그들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버지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다윗처럼 관계의 풍랑에 빠져서 고통을 여러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고통의 순간, 이 고난의 풍랑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실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의 풍랑 속에서도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가장 먼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로를 관계 회로를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회로를 회복하십니다. 이게 가장 먼저 하나님 행하시는 일하심입니다. 그 동안 다윗은 생존을 위해 양심을 팔아 버렸고 비신앙인처럼 살아 버렸죠.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관계마저 사라져 버리자 그때 갑자기 섬광처럼 한 구절 말씀이 빛을 발합니다. 30장 6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 갑자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용기와 희망을 받게 되었죠. 그 동안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단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그 사실을요. 하나님 단한 번도 다윗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경멸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다윗과 함께 있으셨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불신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 치료할 때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붙잡고 그에게 용기를 부어 주셨죠 결국 다윗은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나자 비로소 비로소 자신과 늘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그변치 않은 임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뭐로 알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다음 8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여와께 호 어떻게 했습니까? 묻자와 이르되 묻자와 이르되 예. 즉 관계가 회복된 걸 뭐로 알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이 회복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성을 잃고 칼을 들고 어떻게든 도망가 뛰어갔겠죠. 어떻게든 뭔가 잡을기 위해서. 그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쭈어 봅니다. 사실 그전에 다윗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과 상의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까 하나님, 제가 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리까언제나주 앞에 상의하고 일을 결정했죠. 그런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일을 하는 것을 잃어버렸죠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자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는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여러분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도 무엇인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에도 또 누군가의 어떤 거래처를 만날 때에도 매 순간마다 주 앞에 여쭤봐야 돼. 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끊임없이 주 앞에 여쭤보는 그 삶. 만약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과 상의하는 삶이 많았다면 여러분은 관계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한 주간 주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은 채 우리의 지성과 경험으로만 사셨다면.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로는 단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 관계가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건강하지 못하십니까? 하갈도 보십시오. 버림받은 여성의 대명사 하갈. 아브라함이 접으로 들어가 아들을 낳았지만 나중에 아들을 낳은 것 때문에 여주인 여주인 사라에게 무서운 학대를 받은 여인. 마침내 그 남주인 하브라함에게 조차도 벌을 받은 비운의 여인이었죠. 하갈이 자기 아들과 더불어 정처없이 광야를 나아가 아들이 죽는 것을 볼수 없어 통곡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갈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광야로 첫 번째로 도피했던 그날 여러분 하갈은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합니까? 창세기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즉 하갈이 만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하갈은 보았습니다.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죠. 이사야 사십오년 이 절의 말씀처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에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밤에 무수하게 많은 그런 관계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배우자의 관계 때문에 혹은 일터에서의 관계 때문에 고통한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와의 관계나 시내과의 관계에서 큰 갈등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 풍랑 때문에 내가 더 빨리 가나이다. 이 찬송을 고난 한복판 안에서도 부르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높이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통의 고난의 풍랑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면 두 번째 일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니다. 두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납치되어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사실 알지 못했죠. 왜 이렇게 일, 일터에서 형통하지 못한가? 왜 이렇게 사람들은 안 믿어주지? 아니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지난 1년 사개월 얼마나 성심을 다 이들을 섬겼는데. 아마 억울한 마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터에서 이런 곤란을 곤란을 겪었을 그 순간 자신의 가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사흘이 되도록 알지 못했습니다. 그 끌려간 가족 가운데에는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죠. 즉, 이스라엘 요나단을 제외하고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격려해 줬던 유일한 첫 번째 여성 아비가일. 근데 아비가 이를 잃을지도 모르는 따위의 그 마음, 얼마나 고통했겠으며, 얼마나 자책을 느끼고 있었을까? 가족은 생사를 알지 못한 채 끌려가는데, 나는 그저 직장에서 사람들의 인정하나 받기 위해 양심을 팔아버렸던가? 아마 그러한 자책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들이 가장 고통하는 순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마음이 아닙니까? 남자들이 이러한 자책감에 빠지게 되면, 차마 배구지하교도 그 얘기를 하지 못하죠. 술에 빠지거나 아니면 극한 방탕에그 고통을서 도망가려는 심리들이 많지요. 그런데 다윗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과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자, 그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8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즉 하나님, 제가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제가 움직이면 우리 잃어버린 가족 회복할 수 있습니까? 포로가 돼버린 가족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눈물로 그렇게 여쭤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러한 위로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그리고 도로 찾으리라. 누구를요? 가족을요? 가족을. 다윗은 이 가족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신뢰하며. 식솔들과 함께 전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아말렉 진영에 당도하죠 그리고 마침내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다 회복시키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마 다윗과 그 식솔들은 다시 많은 가족들을 부둥켜안고 엉엉 울었을 것이죠. 그리고 아마 그 울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이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어. 그러면서 또 다른 눈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 다시 가족들을 회복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마 자녀들을 품에 안고 뜨거운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수하게 많은 고통 속에서도... 어디에 집중적으로 일하시냐면, 바로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일하신다는그 사실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3월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은떡한 조각만 잊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은이라. 나은이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겪어도 그 속에서 가족끼리 더욱 하나가 되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죠. 남들처럼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정말 서로 감사하는 것이 가득하다면 그 집은 이미 부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돈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원망한다면 그 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허무는 어리석은 집이 될 것입니다. 남들은 이거 이러한 것을 이렇게 벌었는데 너는 그때 뭘 했냐라고 서로 원망만 한다면. 성령님은 그 가운데서 근심하며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추석 명절 기간 우리는 그 동안 못 만났던 가정들을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은 어떠한 일을 여러분 통해 기대하실까요? 바로 가족을 회복하는 것, 가족 간의 화목을 회복하는 것, 부모자녀 사이의 공경과 또 존중이 회복되고 또 집안 친지들끼리 서로 간에 돌보는 걸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공경과 존경을 아낌없이 드리는 시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공경 단한이 개념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의 가치를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다해 섬기십시오. 또한 디모데서 5장 8절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 돌보다니 이 단어는 생계를 포함합니다.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 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명절날 가장 안타까운 장면들 일단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정과 집안 안에서 이른바 아버지들의 역할이 별로 없다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다윗처럼 양심을 팔아버리고 일터에서 일하였지만 그러면서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도 배우지 못하고 너느덧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음식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저 명절날 손님을 맞이하고 때론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우두커니 바라보기도 하고 또 여성들이 온통 집안일을 하도록 방관을 하기도 합니다. 뭐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빼리 기도하는 남성들이라면 여러분 집안일을 함께 도우셔야 됩니다. 베리 시어머니만 아들이 부엌계가 함께 집안일을 하도록 명령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아들이지만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 계실 때. 눈치를 보게 되기 아직도 사실인 것 같아 아직도 아직도 또 언제 쿠데타를 한번 해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의 아침을 친히 준비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특별히 가족들은 남성들이 특별히 아버지들이 은퇴하셨다고 해서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도 평생 책임감 하나만을 가지고 헌신한 것에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은 이처럼 사랑으로 화목하게 될 때기에 여러분 그 어떠한 고난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은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고난의 풍랑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가족의 가치를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란 그 사실 그래서 명절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가족과 친지들과 더불어서 화목의 아름다운 미소를 짓는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고난의 풍랑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심과 시작, 부르심과 사명을 회복하십니다. 자그 동안 다윗은 그를 향한 왕의 부르심 완전히 잊어버렸었죠. 그 평생 블레셋의 종으로만 살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인간관계 깨어지고 가족을 잃어버리자 그는 어느덧 아말렉을 향해 돌진하는 장수가 되었었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엄청난 노량물을 걷자 20절 보십시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고 외치게 됩니다. 즉 다윗에게 엄청난 많은 전리품이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어떤 악한 이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건의합니다. 600명 가운데 약 200명 가량은 지쳐서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거든요. 저들은 가족만 돌려주고 그냥 떠나가게 하라고 그렇게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이라고 멋지게 말했습니까? 23절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임을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보세요. 다윗의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형제들아, 하나님의 한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한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전리품 우리만 독차지 하라고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나가지 못하고 짐을 지킨 자나 전장에서 싸운 자나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 절반씩 나누자라는 법을 다윗이 그때에 그렇게 재정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 아직 왕은 아니었지만, 어느덧 그의 고백, 그의 리더십을 통해 사람들은 다윗에게서 진정한 왕의 기품을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아직 왕궁도 없고 영토도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다윗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십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뒤처진 사람들을 다윗은 배려했죠. 그리고 따스하게 품어주는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전리품들을 이제 유다 각 수많은 많은 성원급의 리더들에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다윗은 유다의 족속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만약에 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경멸이나 불신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그 이방 땅에서 승승장구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다윗의 그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다윗에게 고난의 풍랑이 없었다면 다윗은 결코 왕의 부르심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본문은 29장 30장 31장을 묵상하면서 이 묵상을 통해 이 찬송가 373장 2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노래가 되었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다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갑니다. 다윗은 그가 겪은 풍랑으로 인하여 더 인생의 사명 성취에 빨리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내가 겪은 어떤 고난들 혹은 우리 성도들이 그그 고난, 고난들 그러면 그 고난 때문에 지금 무언가가 더 빨리 일어나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몹시도 아팠던 눈물들 지난 한 주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여러분의 외로움들 반복된 일상의 가시들 그런데 주님은 이 순간에도 그 여러분이 경험한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더 빨리 성취하시한다는 사실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이들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연애주에 사는 고려인들이겠죠 바로 까레츠라는 고려인들 그들은 조선 말이 땅이 기근이 심했을 때에 개척을 위해 연해주 땅에 나아갔습니다.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자 그러나 그들은 탁월한 근면과 헌신의 정신으로 독립운동의 그런 기지 역할을 감당했죠. 그러나 스탈린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채 1930년대 중앙아시아에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숟가락으로 몰래 가져간 볍씨를 뿌리며 황무지를 개간했죠. 교육에 힘을 썼고 그래서 다시 자신의 자녀들을 소련의 지도자들로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중앙아시아에 다시 한번 민족주의 바람이 불자 우리 고려인들은 더 이상 중앙아시아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모든 걸 버려두고 자신의 고향 아닌 고향 연해주로 돌아왔죠. 그러나 연해주에서 그들을 반기는 것은 난방시설 하나 없는 차가운 군대용 막사밖에 없었습니다. 어떠한 경제 기반도 다 잃어버린 채 빈털털이 온 고려인들. 그들의 실상을 1990년대 초 보았던 20년 전이죠. 지금도 20년 전 그들의 참상을 목도한 일단의 크리스천들이 일어나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어떻게 위로했냐면요 명절 연휴만 되면 고향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위로하기 위해 표를 끊어서 그들에게 다가가 떡을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고 전기를 이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기 위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비닐하우스 농법을 전수해서 그들의 부채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주기 시작했고 또한 교들이 중앙화 시에 힘 썼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국제학교를 그렇게 설립을 하며 교육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자립된 그 농사들, 농부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지금연애주 수많은 곳에 바로 교회가 개척되어 있습니다. 또그 땅을 통해서 북한의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또한 북한의 큰 식량난이 일어났을 때 저곳 광활한 영토에서 나온 그 감자 수백 톤의 감자가 북한 땅에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그 땅이 오히려 통일한국의 더 빠른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요셉의 창고처럼 바로 북한을 위해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창고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결국 연해주 땅도 이 풍랑 때문에 민족에 대한 부르심과 사명을 일깨우게 되었고 그들이 직면한 눈물의 바다 때문에 오려 그곳은 순결한 하나님을 참면 아름다운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저를 비롯한 일곱 명의 성도들이 이 연해주 땅 20주년 감사 예배를 함께 섬기러 나아갑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추어서 그 땅을 향한 또 다른 별명을 하나 붙이고 싶습니다. 그땅몇 가지 별명인데 하나는 요셉의 창고, 요셉의 창고. 또한 가지는 통일한국의 지렛대. 그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이 별명을 하나 붙이고 싶습니다. 바로 다윗의 전리품과 같은 땅, 다윗의 전리품과 같은 땅, 즉 다윗은 신앙과 양침을 잃어버렸지만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마침내 전쟁터에 나가지 못한 이들에게조차도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나눠준 것처럼 여러분 고난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때문에 부르심과 사명을 속히 이루어간다는 그 진리를 깨닫는 곳, 그 진리를 찬미하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연해주 땅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막대한 전리품으로 자신의 동료들에게 보내어 마치 내 통일한국의 기틀을 놓았던 것처럼 연해주 땅이 있었던 무수한 복음의 역사와 수많은 우리 선배들의 땀방울이 하나로 모아져서 마치 내 통일한국을 위한 풍성한 다윗의 전리품 과 같은 땅이 될 것입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여러분이 직면한 그 고난을 멋지게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